원래 아까 박수 말씀하셨는데 환영합니다. 힘내세요. 잘하십시오. 뭐 여러 가지 뭐 애쓰셨습니다. 뭐 행복합니다. 축하합니다. 이런 뜻도 많이 있는데요. 아, 우리도 당신의 뜻과 같습니다. 그런 뜻이 있대요. 박수에는 여러분. 다 박수 다시 한번 쳐볼게요. 네. 다 음악하시는 분들이신 것 같아요. 사실은요, 오늘 우리 저 선생님 때문에 이 자리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 함께 하게 됐지만, 뭐 사실은 제가 뭐 알량한 재주가 조금 있는데요. 이 알량한 걸 뽐내려고 온 건 아니고요. 사실은 이렇게 음악 생활하고 세상을 살면서 아, 우리가 좀 잊고 있었던 것은 없었나. 네, 어서 오세요. 아는 척 막 하려고 해요. 지금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아니, 그리고 우리가 시공간을 같이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실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컨텐츠 프로그램을 갖고 왔습니다. 오늘은 약간 시작하기 전에 뭔가 좀 그림을 좀 그려야 될 것 같아요. 옆에 계신 분이 사실은 저희 이름은 동네삼촌 쓴데요. 동네삼촌 프로그램 하기 전에는 하모니카를 잘 안 부셨대요. 하모니카를 언제 부셨나 그랬더니 국민학교 때 옛날에 좀 들어보셨대요. 근데 제가 그걸 듣지 않으니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 공주 강변에 금강변에 이렇게 석양 노을이 지는데 지금도 뭐 키가 크진 않지만 키 작은 국민학생이 하모니카를 연주하는 걸 한번 상상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으로 프로그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어떻게 한 40년 전 국민학교 시절로 돌아오신 것 같으세요? 네. 네. 저도 지금 들으면서 아, 지금보다는 좀 머리숱이 좀 더 있는 예, 그런 국민학생이 하모니카를 보는 그런 모습을 상상했었어요. 예. 뭐 얼굴은 왜 무슨 그런 험한 일을 당했는지 모르겠어요. 아, 여러분 같이 이제 뭔가 저희가 아무리 뭐 논 기타를 못 치고 노래를 못해도 다 받아주실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되시는 것 같아서 벙어리 바이오, 아, 벙어리 노래교실이라고 할까요? 여기 공사에 대한 이름을 하나 지어봤어요. 몸이 기억하고 있는 기억 소자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전화, 핸드폰 없었을 때는 한 20개 정도 번호를 외우고 다녔는데 지금은 윤동주의 무슨 시가 어땠는지 생일이 어땠는지 기억이 도통 나질 않는데 제가 근데 발견한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아무리 기억을 못해도 이상하게 어떤 노래가 흘러나오면 세상에 내가 몇십 년 동안 이 노래를 찾거나 부르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이걸 기억하고 있지? 그런 노래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노래들 잠깐 해볼까요? 뉴질랜드에 어느 한 마을에 이거 또 해야지, 그죠? 네, 뉴질랜드 한 마을에 로미오와 줄리엣 같이 서로 사랑하는 그 청춘 남녀가 있었답니다. 네, 부모들의 반대가 심해서 데이트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던 어느 날 둘이 야반 도주를 하기로 했대요. 하필 그날 폭풍우가 치고 막 그냥 메뚜기 때 천둥 번개 막 네, 그래서 그날 밤에 어두운데 저 폭풍우가 치는 저 험한 바다를 자기를 만나러 헤엄치고 오는 그 남자친구를 생각하며 그 소녀의 마음을 노래하는 게 있대. 사랑스러워
사실은 노래하는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해 주시고 그 노래를 같이 해 주시면 더 우리가 뭔가 소통하는 것 같고 한자리 얘기하는 것 같아서. 이번에 제가 추천곡 하나 할게요. 아, 참 우리 조영구 선생님 네, 좀 더 일찍 올라오셨으면 좋겠는데 느긋하게 올라오셔서 우리 피아노의 조영구 선생님 여러분 박수 한번 받아주십시오. 이제 조용히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노래, 몸이 기억하는 그런 가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이라 그런데요. 영어로 스타워즈라고. 아까 박수 잊으셨어요? 이런 식이면 곤란해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 동네 삼촌스가 준비한 레퍼토리를 몇 곡 시작할까 합니다. 이렇게 기뻐하는 마음으로 같이 노래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 선생님 죄송한데 저 제 손가방에서 카포를 하나 놓고 왔는데 나만 이렇게 부끄럽지. 이거 카포 50주 되면 금막장 생겨요. 아니에요 저 50 그거... 아니에요? 시끄러워요. 아니 뭐 냉장 가끔 냉장고 문을 열고 내가 냉장고를 왜 열었지 그렇게 종종 생겨요. 너무 티나게 웃으시면 안 돼요. 그 찾는 방법 알려줄까요? 네 어떻게 찾아요? 원래 시작했던 자리 다시 가면 생각나요. 내가 해보니까 그래. 그렇군요. 끝으로 옛 이야기 지질 때는
봄소리 말을 달리고 여름 초름의 겨울 일듯이 아버지가 집들개를 완전히 이제 바뀌는 봄을 좀 느껴보고 싶어서요 이 노래 선곡을 해봤습니다. 자 박수서부터 다시 할까요? 곱게 단장하고 웃으며
마시고 삼남원 종묵소길에 오미창자로 이런 정도는 같이 나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꽃이 피는 봄이기도 해서 한번 준비해봤는데 저희도 이거 이렇게 악보를 찾아보면서 정말 오래간만에 불러보는 거 그리고 딱 그 몸이 다 기억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 저희 동네 삼촌은요 기본적으로는 뭐 다들 음악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는 어떤 컨셉으로 음악을 좀 레파토리를 좀 만들까 해서 라틴 곡을 좀 선곡을 해봤어요. 우리 저희 피아노 친 조용 선생님께서 몇 곡 선곡을 해주셨는데요. 키엔세라나 뭐 키사스나 여러분들 잘 아시는 곡들로 몇 곡 선곡을 해주시더라고요. 전 키엔세라가 무슨 뜻인지 잘 몰라서 여쭤보려고. 소토르 레트리 비어데 비어데스타 때때 와단 넘비 좀 배워요 배워. 누가 나의 연인일까요? 이럴 때 박수 치시면 안 된다니까요. 난 또 맛있는 거 왜 니네만 먹니? 이것도 주는 줄 알지. 자, 좋아하실 줄 모르겠네요. 라틴 곡 몇 곡 한번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Cancela, que me te sabo. Cancela, cancela. Yo no sé si la puedo encontrar. Yo no sé. Yo no sé si volver a querer. Yo no sé. He querido volver a vivir. La pasión, el calor de tu amor. De tu amor que me hiciera sentir. Que me hiciera feliz como yo lo vi. ¿Quién será la que me quiera? ¿Quién será? ¿Quién será la que me dé su amor? ¿Quién será?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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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He querido volver a vivir la pasión, el calor de tu amor. De tu amor que me hiciera sentir, que me hiciera feliz como yo rompí. ¿Quién será la que me quiera? ¿Quién será la que me dé sabor? ¿Quién será?드셨군요. Quizás
ki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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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sses. 특별히 더 소양이 있으신 것 같아요. 어쩜 이렇게 박수를 맛깔나게 치세요? 저요? 네. 와! 저 술 드셨나 봐요. 사실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이런 노래들이 어떻게 들려지실까. 사실 우리나라에 그 라틴 음악 하시는 분들도 좀 원곡 하시는 분들 좀 왔다 가셨고 하는데 이런 분위기가 여러분들 어떻게 다 오실까 좀 걱정을 했는데 자료는 안 들어도 아 그렇죠 선생님 음악 하시나 봐요 네, 수준 높은 멘트 감사드립니다 라틴과 하나만 더 할까요? 네. 네 어차피 저희도 여기서 안 하죠 라틴 또 다? 네 아니 여기서 안 하면 맨날 방구석에서만 하는 거 좋아하시는 아시는 곡 중에 뱃사랑을 좀 한번 할까요? 뱃사랑 배를 싸매야 돼 연습 많이 했잖아요 그동안 네 저기 그걸로 같이 만드니까 바람이 술렁술렁 되면 우리 큰일 나요 아시겠다 Bésame mucho, que de
연습을 제가 제일 많이 했는데 내가 외워서 한번 하려는데 중간에 한번 살짝 틀렸어요. 아 형님 아무도 안 물어봤지. 아무도 대답 안 하면 모르는데.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늘 그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쨌든 좀 왠지 아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오늘 아침에 문을 열 때 오른발을 먼저 댑니까 왼발을 먼저 댑니까? 근데 왜 그렇지? 사거리에서 저 차를 따라 꼬리물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갑자기. 근데 어떤 때는 꼬리물기를 해도 괜찮은데 어떨 때는 괜히 꼬리물기를 했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죠? 참 한순간에 그런 것들이 결정되어지는 게 글쎄요 뭐 저는 뭐 꼭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아니 그 반주가 왜 이러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네, 우리 2018년 3월 3일이죠 그죠? 3월 3일에 공주의 어느 한 이상한 곳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였다는 게 왠지 좀 네, 좀 격하게 설명하자면 태어날 때부터 우리 이 자리에 모이려고 태어난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죠? 네, 막말해서 좀 그렇지만 네, 옆에 분들 한번 이렇게 좀 한번 이렇게 슬쩍 좀 봐주세요. 네, 우리끼리의 문제가 아니고 네, 사실은 네, 여기 같이 계신 분들 같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서로 자기 시간들 바쁘고 힘든데 이렇게 시간 내서 이 자리에 온다는 게 그 에너지가 서로 느껴지잖아요. 네, 보통 나보다는 그래도 내 친구들, 내 동료들, 또 보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타적으로 시간을 내주신 거잖아요. 그 에너지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니까 너무 좋아요. 말 잘했죠? 여러분들이 옛날식으로 하면 3월 삼진날이거든. 삼겹살 대. 3월 삼겹살 대. 세가차에 너무 나는 거 아니야? 뭔 삼겹살이? 삶이 좀 팍팍하셔도 그 음악이 그 시간을 이렇게 따라서 순간순간 그 힐링이 되잖아요. 그 저는 이제 가수 입장에서 이 두 분 만난 게 너무너무 행복해요. 귀여? 아직은 본인이 40대라고 우기는데 얼굴에는 50대 살짝 써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혼자 죽어도 40대라고 지금 혼자 예, 웃기는데 지금 이제 저희들은 그 이 곡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소통할 수 있는 노래를 많이 골라요. 우리가 무슨 막 우리를 뽐내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공감하고 같이 향수에 젖고 우리 나이에 같이 아 저 정도? 우리도 저 정도 좀 열심히 하면 하겠다 그런 공감. 그리고 이제 모처럼 우리 윤 선생이 내가 사실 조용필이 노래를 좀 좋아하거든요. 근데 한 번도 성공을 안 하다가 이번에 바람의 노래를 한번 살짝 뽑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연습을 나름대로 이제 했는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반주를 잘 해줄는지 한번 여러분들 이 노래 들으실 때 눈을 지그시 한번 감고 들어보세요. 그러면 조용필이하고 많이 닮았어요 목소리가. 입이 이래가지고 귀여? 그래 그러고서나 그렇게 해요. 우리 다 연습 다 했는데요 시작을 안 정했네. 시작 저기 피아노 먼저 하시죠. 피아노 먼저 나가는 거 같은데. 그렇게. 그때는 알게 될 거
꽃이 지는 이유를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도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2년간 시작! 박수 다섯 번 시작! 어머나 세상에 원래 저 학생들은 다섯 번 시작 이러면 딱 이러는데 내가 확 부끄러웠어. 아, 걱정 마세요. 제가 잘 할게요. 그대 아무 걱정
지나간다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목소리가 많이 텄네요. 아 이거 안 물어봤는데. 여러분 때문에 저희가 더 즐거운 것 같아요. 네, 음악 하시는 분들이라 그런지 다 박자 잘 맞추시네. 웬만하게 못 맞추시면 아유 그만해 내가 할 테니까 그럴 텐데. 하모니카 곡 하나 더 들어볼까요? 네.
뭐 더하기 있어요? 그러니까 노래 끝나는 거 아니죠? 신나게 하나 더 할까요? 네. 네. 이대로는 왠지 뭐가 뭐 안 닦은 것 같아. 일어나봤어. 일어나. 라이브죠. 아, 자, 숨차라는 말 거짓말이잖아.
아니 냉장고를 왜 열었는지 기억을 못 한다니까. 거기 안 쓰는 물이 있으면 나도 한 잔 줘봐요. 예. 많이 달려왔는데요. 네. 이제 좀 흥이 나려고 그러신데 그죠? 네, 아쉽게도 네. 마음을 좀 지우려고 합니다. 마음을 좀 지우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하고 좀 마지막은 마무리인데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했었으면 좋겠어요. 네. 선생님께 약간 부탁을 드렸었는데 아, 시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하고 꼭 같이 하고 그 시가 도정환님의 담쟁이라는 시를 네, 제가 한번 청을 한번 드렸어요. 여러분 박수 한번 받으십시오. 시간 더 보내주세요. 해드리겠어요? 그럼요. 네. 아, 오늘 정말 좋고 행복하고 경이로운 밤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그 조영 선생님 제자들이에요. 저희들이 모여서 이렇게 갑자기 그 신앙송을 하라는 미션을 주셔가지고 무척 당황을 했어요. 그래서 저 뒤에 가서 연습 좀 할까 했는데 한순간도 놓칠 수가 없어가지고 이 뭐 보느라고 이게 원래 시 낭송을 하려면은 다 외워서 감정이 들어가고 해야 제대로 된 낭송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이 시를 처음 뭐 봐서 경 낭송이 아니라 낭독을 한번 그냥 해보겠습니다. 많이 부족하지 마.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부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다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입 하나는 담쟁이 입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네. 그래서 마지막 부분 이걸로 하겠습니다. 아
들을 분들을 저 배려해서 여러 곡을 신경 쓴 게 막 느껴지죠. 네. 제가 이 시간 진짜 이 시간을 위해서 많이 준비한 것에 감사의 우리 뜨거운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앵콜곡 준비 안 되셔서 지금 정신 없습니다. 지금 그거 있잖아요. 저 이글 쓸 거 있잖아요. 이글 쓸 거. 연주곡? 예. 아 연주. 아니에요? 국내에서 저희가 잘 그걸 국내에서 잘 안 하시고 해외 나갈 때만 하시고 호텔 캘리포니아라는 곡을 참 연주가 잘 하시거든요. 근데 오늘은 오늘 그거 빼셨네요. 근데 깜빡 그거 안 가져왔네. 왜 갑자기 그냥 부끄러워지지? 네. 네, 이거 보고 하시죠. 네, 네. 분위기가 또 이래서 뭐 다른 악보 없으세요? 선생님 악보 없으세요? 있어요. 다른 뜻은 없고요. 뭐 이 노래에 다른 의미는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주시고요. 저희가 좋아하는 글이기도 하고요.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시크하나요? 이예요? 이로 봐 이로. 이로 하랍니다. 따라쟁이죠. 따라하려고 둘이 같이 들렸어요. 여기 이분 피아노가 멜로디 먼저 주시죠.
땅콩 할 걸 그랬긴 했지만 여러분 혹시 저도 역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같이 자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3월 3일 우리 9시께 이 자리에 있었노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네 삼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